오늘 오후에 아마 조국의 오촌 조카 저분동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오늘 낮에는 조국의 처남 정모 씨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둘다 대질신문도 이루어지고 뭔가 지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 측이 반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격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법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로 치사하고 있을 수 없는 반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조국 측에서는 어떻게든 만약에 이 반격안이 2, 3일 내로 실제화가 되면 이건 바로 훈령이기 때문에 바로 적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화가 되면 조국은 이 반격안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디를 뒤지고 있고 정은은 누가 어떻게 했고, 조동동이가 어떻게 증언했고, 이상훈이가 어떻게 증언했고, 최태식이가 어떻게 증언했고, 이걸 실시간으로 다알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조국의 반격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게 뭐냐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으로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수사 외압과 검찰 수사 피의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본인 사건 정보 취득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위반 시 해놓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 등 강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또 위에 올라가 보면 민간 포함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고 나머지도 전부 다 엉터리 같은 거고. 이게 뭐냐면은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음대로 하겠다. 누가 한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한다. 여기에서 수사 내용을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이런 내용이 유포되고 있던데 이거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실제로는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수사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딴 거라 하더라도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고 의심이 가면 무조건 다 들여다보는 그런 법입니다. 수사 내용 유포 검사에 대한 감찰. 그렇게 되면 수사 중인 검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감찰을 합니다. 야, 이거 흘렸지. 내용은 뭐야? 내용을 안 보고는 이 감찰이 안 되잖아요. 뭘 흘렸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내용을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에 별도 위원회의 공보 사항 결정. 별도 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를 만든다 합니다. 그 위원회가 민변 등으로 꽉 차여질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건 다 실시간으로 조국한테 수사사항이 보고되거나 아니면은 외부로 다 흘러나갑니다. 새 규정이 제정돼서 조국 자신한테 적용되면 조국은 본인 사건을 상세히 보고받거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이 취임한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이거 제가 상세히 보고 들었죠.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 그것에 이어서 수사 개입과 외압 논란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 쳐다봐야 되고 어떻게든 이 수사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오늘이 휴일이죠? 휴일인데 이걸 발표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국민들 잘 모를 때 발표해버린 겁니다. 전부 다 연휴 갔다 오고 정신없으니까 이때 발표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기존 공보 관련 업무 기준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이게 법무부 훈령입니다. 훈령은 법무부 장관이 지 맘대로 언제라도 바꾸면 끝. 훈령을 강화하고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본인이 수사 대상인 처지라서 이 규정의 신설 움직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 하면 바로 더 검사 불러가지고 자료 다 들고 해가지고 감찰을 할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대목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필요한 양만큼 수사검사를 감찰을 할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사 외압입니다.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을 감찰의 명분으로 콜, 와 해가지고 네 수사 내용 이거 흘렀더라 다 까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게 하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니까 다 깔아야 되는 겁니다. 또 감찰 행위 자체가 수사 정보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공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공무상 비밀인 검찰의 수사 계획과 방향 등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조국 본인의 다짐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간부회에서 나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입으로 지가 이야기했잖아요. 보고 안 받겠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보고를 넘어서서 아주 다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다. 보고를 해주는 거는 보고해주는 것만 봤지만 이거는 불러가지고 콜 해가지고 다 깔아라 해가지고 아예 보고보다도 더 자세하게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출신 한 검사장은 결국 자기 방어를 위해서 수사 보도를 통제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국과 여당이야말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 때 언론의 적극적인 수사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조국 자기는 자신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을 만들면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건 뭐 조로남불이죠. 또 다른 특수부 출신 검사장은 조국이 정말 감찰을 통해서 자기 수사 정보를 파악하려 할 경우 또 다른 상위법과의 법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 규정을 만들더라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언론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나 해야 될 거다. 이때 상위법이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직권남용.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챙겨버리는 직권남용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조국이 직권남용의 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검찰은 검찰대로 또 쓸 수 있는 칼이 있겠죠. 이번 규정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는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비롯한 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마라. 공개 금지 해놓고 특히 오보를 해명하기 위한 공보도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 기소방식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겁니다. 기소방식 등만 요 네 개만 공개가 딱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일체 공개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또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 이때 민간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민변 또는 친여 또는 친조국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잔뜩 배치해놓으면은 결국은 조국의 입맛대로 이 사건의 공개 여부가 다 결정되어 버리겠죠. 과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알려서 이를 여론전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또 피의자의 검찰 출석 모습,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이것도 금지한다. 비공개한다. 또 검찰 공보관, 검찰에도 공보실이 있거든요. 이 공보관의 정례 기자 간담회도 금지한다. 이러자 이런 것들이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수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보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국정농단 특검법이라든지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 모두 제12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본은 수사 대상과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 사실은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때 완전히 실시간으로 이걸 막 퍼뜨리면서 활용해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거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나에 대한 사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직접 좀 보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인지.
이게 나란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작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 3일 후면은 이 훈련 실제화될지도 모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